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정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다음에 6절부터 또 13절까지 중간에 하나 시기가 다른 내용이 하나 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논의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이제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월절이 곧 오는데 이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 집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앞에 내용 이때까지의 내용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주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제 26, 27, 28장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후면 이제 유월절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화요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월절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 땅에 부으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 맏아들을 다 죽인 사건입니다. 그때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나 이 상인방에 칠해 놓으면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유월절이 건너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집을 지나다니다가 피를 보고 피 있는 집은 건너뛰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교사님들께서 12장에 가셔서 1절부터 28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시고, 요약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이 읽는 것도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실 때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이 현직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바로 전 대제사장이 안나스인데, 이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역사책을 보면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간 대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 총독하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화요일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수요일 내용이 될것 같은데, 이 다른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 내용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마태는 여기에다가 갖다 놓았고요. 요한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기술 시점이 시간에 따른 그러한 서술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기에 이게 베다니에서 이 자리에 누가 있냐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같이 있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전에는 나병을 앓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치유받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드 향유 한근, 이게 이제 그 여기에는 이 여자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좋은 품질의 향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 또 마태복음에는 머리에만 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발에다 붙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3절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 비싼 거를 머리에 붙고 발에 붙는 그걸 보고 분개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분개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낭비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예수님 제자들의 그 재정을 담당하면서 도둑질했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은 뒤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시죠. 그리고 이 여자가 한이 일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 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이제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으로 견의를 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고 우리가 보여지고요. 예수님, 이 마리아의 행위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기념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의를 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6절부터 13절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절부터 16절은 그 예수님 팔아넘기는 유다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르셨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예루살렘에 나오셨고, 수요일은 베다니에 머무르시고, 목요일은 또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받는 이 은돈 30잎인데요.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게 남의 소를 사고로 죽게 했을 때 배상하는 금액이 은돈 30잎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그목 양떼들로 하여금 목자에게 그 품삯을 주라 그러는데 그때도 언급되는 품삯이 은돈 서른 잎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때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은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안에 정말 그 당시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라고 진정한 그 영이 깨끗해진 사람이라면, 그죠? 그러한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나오는 내용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또 로드 서포라는 이거를 제정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헷갈리는 게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날짜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게 막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언제냐 하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은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입니다. 그죠? 그때 양을 잡아요. 그 먹는 건 언제냐니까 해가 진 다음에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해가 지면은 날짜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만찬의 시간은 니산월 15일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14일이고요. 그죠?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거는 14일이지만 유월절 만찬을 하는 시간은 니산월 15일 유월절 하루 다음입니다. 근데 무교절이 언제 시작하냐 하니까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된다고 레위기 2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 날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날하고 이게 유대인식으로 합보면은 하루가 바뀌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치면은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성경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안 읽다 보면은 이게 날짜가 다르다는 것 같기도 하고 같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 달력으로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무교절은 니산월 15일 해진 이후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죠? 그게 니산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때가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순간, 다시 말해서 빵을 들고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유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그 30절을 보시면 유다는 그때 나가버립니다.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말씀하실 때는 유단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니까 떡과 잔을 들고 먼저 감사를 드리시죠. 근데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떡은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시고 잔은 예수님의 피에 비유하십니다. 뭐냐 하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물로 자신이 드려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냥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 침례교회에서는요, 저희는 이 성만찬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너희 보시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게 24절이고요. 다시 25절에서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이나 다른 개신교단에서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그 피와 몸과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성만찬을 대합니다. 그 유카레스트라 그러죠. 그 의식 자체를 우리는 커뮤니언이라고 그러고 가톨릭에서는 그 유카레스트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의미이지만 약간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걸 기억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는데요. 침례교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때마다 지금 성만찬 할 때마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상징적이 아닌 의미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때 먹고 마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또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저까지 할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한번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마치 해결이 안된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침례교회에서의 교리이고, 가톨릭이나 또 다른 개신교단에서는, 가톨릭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개신교단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냐 하니까 뭔가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만찬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진 교단도 있고요. 또 어떤 그 개혁 교단 같은 경우에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예수님 계신 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뭐 만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교리를 가진 교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에 또 가셔가지고 이 성만찬을 하시게 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겁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 가니까 진짜 그 잔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같은 잔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마십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다시 마신 그 부분을 수건으로 닦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저는 사실 그거 하면서 되게 좀 놀랐었는데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성만찬, 이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잔을 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잔에서 입대고 같이 마신 게, 처음 한 성만찬입니다. 저희들은 요만한 잔에다가 하지만, 예전에는 그큰 잔에다가 부어서 같이 마신 게 이제 처음 나온 그 성만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은 다른 교회 가서 이 주의 만찬 하실 때
놀라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이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베다니로 가는 길가에 그 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일행들이 여기가 자주 왔던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기도하러 가신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자를 친히 양떼가 흩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때 이게 그거죠. 붙잡힐 거고 그 다음에 죽을 거고 그러면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까지 이제 네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네 번째에서는 다시 새롭게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제로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시죠. 그 말씀이 이제 28장 10절에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오늘 공부한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몇개 부분만 찍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분위기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